이제 이 저기가 교실이다. 여기가 교실이야. 지금은 이제 여기하고 교실 인테리어하고 저기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걸 보는 그 교실에 가서 선생님 보고 칠판 보고 학생들 보는 게 교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를 보는 거래. 여기에 보면은 저기 나오는 이저저 그림이 교실이니까 저기가 교실이다. 지금 이제 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메타 교실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놓은 거는 여기가 완전히 교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안녕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면서,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뭐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할때 제가 여러분하고 하면은 제 얼굴이, 제 누, 이게 전부 다 가는 거죠. 버추얼 아이 컨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제가 포인터만 가면은, 저쪽을 보는 거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 봐, 저기 봐안 해도 이거로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의 그 교실의 크기, 이 교실의 크기예요. 이게 그 200년 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다 교실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칠판이 생긴 게 200년 됐어요. 블랙보드. 칸을 막은 거죠. 프로젝터니 뭐니 뭐저 호텔이나 좀 커진 거죠 여기서. 그래봐야 요거는 배수가 뭐 200명에서 한 500명. 예수님 산상수원 할땐 세상이 조용했으니까 한 500명 해도 될 거예요. 뭐 메가폰이. 근데 이게 마이크 스피커 돼서 되는 게한 1,000명, 2,000명까지 간 거고, 이 1,000명이나 거기 모인 데서는 완전히 프레젠트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특수하게 카메라 가지고 하는 게그 중계잖아요. 얼굴 크게 해주는 거. 근데 이게 무크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그 유튜브로 2010년, 15년 넘어가면서 교실 수가 유튜브가 수백 배가 된 거예요. 교실에 가서 듣는 거하고 이걸로 보는 거하고. 근데 여기에 큰 버틀넥이 뭐냐면 여기다 올리려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칠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랙티브가 여기서 안 됐어요. 리얼타임 프레젠테이션이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안된 거예요. 거기에 이 아이스튜디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간다. 와서도 저걸 보니까. 오지 않아도 되죠. 여기 뭐 손잡고 이런 거 아니고서는 저것만 본다면 저기서도 되는 거니까. 이런 방식의 문화를 만든 그, 이, 이제, 테크놀로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초반하면은 박사님을 보고서 네. 가장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네. 스펠링으로 이그지스트라고 그러는데 예. IST 예. 이스트. A I I U E O ST를 붙이면 이게 비동사입니다. 거짓말 수 아. 있지만 존재해. 예, 이스. 비, 예. 이스트 존재 예. 독일어로 하면. 근데 우리의 존재는 예. 예. EX 아. 과거의 존재. 외부. 아. 나의 존재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저기 있다는 거죠. 진정한 존재를 구현하신 분이세요. 제 머릿속에. 철학적인 의미에다. 아니, 제가. 아이스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아유, 고맙습니다. 그 마이크를 좀 녹음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얘기를 지금. 우리 실존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버추얼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 여기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게 예. 네. 우리 존재라고 하는. 이걸 그렇지. 구현하신 분이 어디? 미치겠어. 아니. 아니, 제가 그 얘기 나니까, 찍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네, 어제, 저기 제가 있는데, 아, 저를 보는 다른 사람은 양수지 저렇게 어떻게 볼 되지? 텐데, 저는 저를 못 보고 남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산에서. 그래서 저 위를 보면서 찍고 있는데, 저기 제가 있는데, 핸드폰에 있잖아요. 저를 보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볼 텐데, 저는 저를 못 보고 남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는 그러니까 내가 하루인 것그 같습니다. 혼자서 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저를 하신 말씀이랑 비슷하잖아. 좋아하게 만들 핸드폰에 있는 그런 나하고 그 내가 나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 잠깐 해본 거예요. 이걸 초월이라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어제 밤에 올린 거예요, 밤에. 제 자신을 취해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저기가 난지 여기가 난지 모르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네, 오늘 하여튼